와, 씨발, 진짜 착하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물린대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7분, 예, 폰을 켰는데요. 와, 오늘 완전히 개폭락을 했습니다. 예, 구글이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폭락을 했고. 자, AMD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따마 돌아비겠다 진짜. 그 덕분에 레벨 곱하기 3배짜리 투자하고 있는 계좌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SOS에 4% 정도 급락을 했고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자, FNGU 8% 급락! 빡! 야, 새끼야! 기분 X같네, 씨발 진짜. 와, 돌아비겠다. 돌아비겠어. 자, 여기에서 FNGU 매도 시그널 좋을 때 여기서 일부 매도를 쳐때리는데 무슨 욕심이 있었는지 존버를 했더만은 그만 개폭락을 했습니다. 역시 매도 시그널 좋을 때 오늘도 분해 이틀 하는 게 맞아요. TQQ도 5.88 하락을 했죠. TQQ도 매도 시그널 좋을 때 오늘도 분해 이틀 했었는데 분해 이틀 하다가 쳐 견디다가 결국 하락을 맞았고 BULZ도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정말 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크게 올랐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정말 힘듭니다. 자, 계좌 마이너스 5% BULZ 마이너스 33% 자, FNGU는 아직 수익권이고요. TQQ는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대 지수는 개폭락을 했습니다. 자, 폭락한 이유는 오늘 제로파월 금리 인상 때문에 개폭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0.8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2.23 급락이 났습니다. 왓더 빡! S&P500은 1.61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제롬 파월 개시브랄로. 자, 제롬 파월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3월 달에 금리는 없다. 파월 찬물에 나스닥 2.2% 급락. 자,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자, 제롬 파월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탱이야, 금리 인하 좀 해주면 안 되겠네. 자, 금리 인하가 없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했던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그것도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가 없으면 뭐 빅테크들이 좀 타격이 있죠. 특히 테슬라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주식인데 금리 인하도 없으니까 자동차도 안 팔리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패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4에 동결시켰다. 자, 뭐라고 시부를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가 하락 더 큰 자신감 필요. 수차례 언급. 자, 중요한 것은 물가가 더 중요하다. 기준금리가 동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입을 털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조기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내가 네 혓바닥 잘 놀리라고 했지? 새끼 혓바닥을 진짜! 새끼가 씨발은 혓바닥을 씨발로 봐! 내가 이 씨발 새끼가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내가 72시간 안에 똑똑하게 보여줄게. 알았냐, 이 씨발 새끼야? 엄마 너 씨부리 봐라. 금리 인상 계속한다. 남았으면 물린다. 계좌 박살 날 때까지 금리는 없다.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 금리 인상 계속한다고? 개새끼야! 시벌 전공 테슬라가 오늘 또 쳐 빠졌는데요. 이 신발 잡주 욕밖에 안 논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나 싶었더만은 금세 폭락을 했습니다. 네, RSI가 다시 매도 시그널 떴습니다. 아따마 매수 시그널에서 매도 시그널을 바뀌었고요. 스톡게디 솔로는 아직 매수 시간 떠 있습니다. 예, 반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반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뭐 180달러, 170달러, 제 수준 150달러까지는 열어놔야 합니다. 자, 저는 삼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슬라 뭐 개쓰레기죠. 도대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6배를 쳐 빠졌네요. 6배. 7월 19일 고점 시작해가지고 몇 달이고 한 6달 만에 6배 빠졌습니다. 한 달에 100%씩 쳐 빠지고 있습니다, 삼슬라는. 자, 삼슬라 계좌 마이너스 53%인데요.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2% 정도 이상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57%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살려줘있어. 진짜 좀 살려줘있어. 현재까지 쌍꺼피 취급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FNGU를 한번 봅시다.
FN주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RSI가 스톡의 디슬로가 일단은 매도 시현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폭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분해 익절을 하실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것보다 기술적 반등이 놓을 때까지 익절을 하시고요. 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락할 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시즌을 끝났는데 233달러까지는 한번 견디 보든지 요게 내려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또만 요게 깨지면 210달러까지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게팅 슬로 우물이 오든가 이 반등 시간을 매수 시간을 떠야지 그때 또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싼 값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또 FNGO가 또 기간 수익률을 보면 최고치 아닙니까? 작년에는 438%라는 역대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에서 가장 크게 수익률이 좋았고요. 뭐 TQQ도 역대지만 TQQ는 작년에 198%, SOSN은 작년에 240% 정도 되었고요. FNG는 2배 가까이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락할 때 FNG를 꼭 닮아야 합니다. 분명히 FNG를 매수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고요. 타이거 및 S&P 주자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35% 수익 중. 코덱스 미국 라스닥 100을 주자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수익률 78%. 타이거 미국 라스닥 100을 주자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수익률 61%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려고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를 만들었고요. 계속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우세하는 날이 많다. 존버해. 존버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마 뒤통수야.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제로 파워링한테. 바이바이.